아나운서, 엄마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관광률이 40%만 되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는데, 영문조차 알 수 없는 실정,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빠한테 빨리 전화를 하든가 백팔동 소등이네 집에 가 있든가 해야지. 니 혼자 해가 이르지도록 밖에서 놀고 있으면 못자노? 어? 잘못했지? 이제 이럴 때는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 가서 씻고 오이라. 아빠가 돈가스 구워줄게. 아.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 이윤섭은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는데 무슨 일에선지 아내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낮부터 이렇다 할 연락도 없는 상황.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넘도록 이윤섭은 아내를 기다렸는데,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아내에게 전화를 건 것만 수십 차례. 이윤섭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상황이 이쯤 되자 이윤섭은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간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이윤섭은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뭐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단 말입니까? 평생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한 사이입니다. 이래 연락이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어제부터 전화는 꺼져 있고 오늘 아침까지 안 들은 거 보면은 진짜 뭔 일 있나 싶기도 하고. 아내의 친정집과 친구들까지 연락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연락해 보았다는 남편 이윤섭. 하지만 아내 박효정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이윤섭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저 이거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는데, 제 집사람 자지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그 보통 실종신고 그 접수되면 대부분 저 단순 가출신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든지 남편이라든가 또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수사해본 바 그 가출 이후에 휴대폰이 꺼져 있고 연락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적으로 가출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바로 그 단순 가출신고가 아닌 실종신고로 가닥을 잡고 그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박효정. 결혼 전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어제 또 4건이나 했다며.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러다가 딴 데 픽업대가 가는 거 아닌가? 아유, 어제 4건이나 한 게 아니고 전에부터 한다 하던 사람들이 그저께 바로 연락이 와서 어제 다 계약한 거라니까. 그래서 수당은 얼마나 받았는데? 야, 이번에 돈 제법 되겠다. 아, 오늘은 점심 먹고 나갈 거지? 어, 오늘은 그렇게 바쁠 일이 없네. 어, 벌써 점심시간 다 됐네. 나갑시다. 오늘 내가 쏠게. 그래 합시다. 오늘 돈 잘 버는 사람한테 푸짐하게 한번 얻어먹어보자. 결혼 후 오로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모두들 힘들 거라 했던 영업일이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박효정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이게 환급률이 40%나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조건도 좋고. 설계사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따님 나이 때는 이런 거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죠.
그 사이 아름마름으로 나날이 고객은 늘어만 갔고 그렇게 박효중은 보험 설계사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 얘기다.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 아, 참, 당신 내일 저녁 혼자 먹어야겠어요? 와, 내일 무슨 일 있나? 내일 나오니 자모의 모임 있어요. 다음 주에 발표 있다는데 그것 좀 상의하자고. 간부 엄마들 모이라네. 간부 엄마들. 그 너무 유난스럽게 하지 마라. 우리 때는 엄마들이 그런 거 안 해줘도 다 좋은 학교 가고 잘 컸다. 당신 시댁 언젠데 그때랑 비교를 하노. 첫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고 어느새 2년이 된 두 사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내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됐는데. 바로 그 피해자의 그 휴대폰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그 보험설계사였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까 당일날 그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뭐 어떻게 만난다 그런 그 일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일지에 그 피의자 이름이 그 금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대로 이제 그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수사팀은 제일 먼저 박효중이 일하던 보험회사를 찾았다. 형님, 보험회사 가니까 보험일지가 있던데 이거 안 보일까? 수사팀이 입수한 보험일지에는 박효중의 업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실종 당일 박효중이 만나야 할 총 3명의 고객 명단도 있었는데 박효중의 실종과 이들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 판단한 수사팀은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 사람은 지금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조사 결과 실종 당일 박효정은 보험 계약을 위해 총 3명의 고객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한 공장에서 설비 일을 하던 최철수. 그리고 한 기업의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던 박준석. 마지막으로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었던 자영업자 김기수까지. 실종과 이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네, 일단 그 저희 수사팀은 실종 당일 그 박효정이 만나기로 되었던 그 박효정의 보험 일지에 적힌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해가지고 그 탐문 및 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박효정은 실종 당일 시간대별로 그 용의자를 만났는데 그 보험 계약을 위해 용의자들의 그 직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뭔가 증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그 조사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날 박효정은 보험 설계서를 주기 위해 오전부터 최철수가 일하던 공장을 찾았다. 최철수에게 간단히 보험 설명을 하고 돌아간 박효정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가 돼서야 박준석이 일하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박준석과 계약을 마친 그녀는 또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다. 네, 박효정입니다.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예, 조금 이따 뵐게요. 예. 어젯밤 고객 김기수로부터 계약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급하게 약속을 잡은 박효정. 그녀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김기수의 가게로 향했는데. 그날 오후 3시경 김기수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은 박효정.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야, 안 본 사이에 더 이뻐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단 이쪽으로 좀 앉으십시오. 예. 그동안 영업차 두어 차례 김기수의 가게에 들렸던 박효정. 그때는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근데 하세요 할 때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더니 어떻게 계약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예. 그날 그 보험 이야기하고 가신 날 손님이 엄청 왔었거든요. 그냥 새벽 3시나 돼서 잠이 딱 들라고 하는데 온몸이 쓰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일하다가 내일 못 일하면 어쩌노 싶기도 하고
또 장손 떠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짠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봄이나 하나 들라고 해. 생각 잘하셨어요. 아직 20대 후반이시니까 월 보험료도 얼마 안 되고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아, 요거는 얼마 전에 보여드린 설계서인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청약서. 그런데 그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워낙 그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하고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보험 설명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김기숙.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보였는데. 김기숙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박효정이 끼고 있었던 목걸이와 시계, 그리고 반지. 그렇게 서서히 김기숙의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하려면 도장이 있어야 되죠? 예, 도장도 좋고 잡힐 서명도 좋고요. 편하더라. 그럼 잠시만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는 그저 계약이 성사될 거란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그때였다. 불안한 기운에 뒤를 돌아본 박효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순식간에 돌변한 김기수. 지금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완력으로 박효정의 입을 막은 채 막무가내로 가게에 딸린 작은 방 안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조용히 해! 계속되는 김규수의 폭행으로 순간 정신을 잃은 박효정. 그 틈을 이용해 김규수는 박효정이 착용한 반지와 목걸이 등을 빼려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던 박효정이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완력에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박효정. 모든 일은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졌다. 김기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김기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박효정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김기수는 곧장 박효정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박효정의 차 열쇠와 현금을 발견했는데 약간의 현금과 박효정이 가진 차 한 대. 이것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실례합니다. 곧바로 용의자들에 대한 품문 수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박효정 씨가 그대로 가셨단 말씀이지요? 그때가 몇 시쯤 됐습니까? 그때가 공장문 열고 한 11시쯤 됐었을 겁니다. 11시경 박효정이 공장을 방문한 후 돌아갔다고 진술하는 용의자 최철수. 그 후 수사팀은 박효정의 보험 일지에 적힌 일정을 따라 이동했는데 그시경 보험 계약 문제로 박효정을 만났다는 용의자 박준석을 만나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김규수의 가게에 도착했다. 동행인학생 강경팀을 부정합니다. 혹시 그 박효정 씨 아시세요? 박효정?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 그 혹시 그 보험하는 아줌마 아닙니까? 그걸 예전에 저희 집에 몇 번 왔었습니다. 아, 근데 무슨 일로 해? 박효정 씨가 10일간 실종됐는데 최종적으로 만난 사람이 우리 김규수 씨인데. 그 예전에 한두 번인가? 아, 종신보험 들으라고 저희 가게에 왔었거든요. 그때가 한 5월쯤 됐나?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뭔가를 찾은 정태우 형사. 형님, 형 보십시오.
정영사가 내민 서류에는 의외의 단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저희랑 우리 서해 쪽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경찰입니까? 아 저는 말씀드린 게 그게 답니다. 일단 다시 가십시오. 예예 네. 네, 가시죠 그래. 갑니다. 저 김기수를 직장에서 데려올 때 그 가게에 그 보험 그 설계사가 피해자 보험 설계사가 놓아두고 간 보험 서류를 한 50여 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같이 우리가 자 수사한다고 가져와서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 김기수인데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이러니까 김기수가 그 피해자 박효정을 세 번 만났는데 당일 사결 당일까 세 번 만났는데 두 번째 올 때 5월달에 올 때 이 서류를 모두 자기 그 자기 관련 보험 상품 소개서라면서 놓아두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서류를 꼼꼼히 보니까 사건 당일날 그 김기수 말과 다르게 사건 당일날 보험회사에서 출력되는 그 서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김기수를 계속 추궁했으나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그 이후에야 고개를 떨구고 모든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김기수를 상대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기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박효정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김기수 씨 이게 6월 10일 날짜 박효정 씨랑 종신보 계약청이었습니다. 날짜가 6월 10일 날짜 찍혀있는데 5월 달에 봤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의 가게에서는 사건 당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가 발견됐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김기수 씨, 지금 박효정 씨 어디 있습니까?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아들이 힘겹게 입을. 그와 박효정이 처음 만난 건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화동생명 보험설계사 박효정입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감사합니다. 엄마 마스크도 못했으니까 가해서. 이번에 보험료를 저렴하고 보상금이 많이 되는 보험료를 하시는 날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김기수와 박효정의 첫 만남이었다. 며칠 후 또다시 그의 가게를 찾은 박효정. 그날 박효정은 다른 날과 달리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뻔한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김기수. 하지만 어색한 시간도 잠시 그가 먼저 보험을 뗐는데. 이거 보험 얘기 나왔는데 벌써 좋은 거 있다는데. 잠시만요. 단 두 분의 만남으로 맺어진 일이 그것이 둘 사이의 전개였다.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죽음에 당황한 김기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는데 결국 그는 방 안에 있던 이불을 이용 박효정의 시신을 감쌌다. 그녀의 시신만 처리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을 거라 믿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한 그는 그렇게 그녀가 타고 온 차에 사치를 실은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박효정. 이제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모든 의문이 풀렸다. 왜 그랬습니까? 빚이 좀 많은데 그 아줌마가 전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반지만 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장소가 어딥니까? 양산 쪽으로 그 차를 타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던 그는 모든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다. 박효정 실종 사건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용의자 김기수를 체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지난 6월 15일 검거 후 조사를 마친 피의자 김기수를 상대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현장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가게를 한 달 정도 대신 맡아 운영하던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을 계약하겠다는 것은 범행을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그는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순식간에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박효정을 덮쳤다.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입을 딱 막고 딱 걸고 들어가거든요. 한 손 걸고 들어가요. 풍채가 좋은 피의자 김기수의 완력에 피해자 박효정은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다. 신발 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는가 보나. 바로 바닥에 빵 운동 피운다고. 네, 걸고 들어가 이런. 피해자 박효정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협박을 시작한 김기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는 폭행을 시작했다. 때린 거는 어떻게 때렸나? 그래서 주먹을 때렸나? 조용히 하라고요. 그러더니 그래갖고 이제 손땀 올라가갖고 손땀 났는데 딱 그딱 이렇게 손 올려야 때리는 그렇지. 주먹으로 먼저 박효정의 입 부위를 가격한 김기수. 하고. 그녀의 비명 소리를 막을 요량이었지만 박효정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 네. 알았다니까. 감지더라. 그래서. 입 맞고 때리는 거. 입 맞고. 그는 박효정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반지 등 귀금속을 빼내려 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맨날 결국은 그래서 못 빼고 어떻게 했노? 못 빼고. 그 순간 출입구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그는 그대로 박효정의 목을 졸랐던 것. 여자 팔은 어디 있었노? 자신의 온몸으로 박효정을 압박, 아예 반항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던 김기수. 그다음에 요래 하고 난 이후에 좀 늘지죠, 그죠? 힘이 없고. 살해 직후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자동차 열쇠를 찾은 김기수는 박효정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낮 시간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게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 후 마지막으로 박효정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양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시신을 유기할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무작정 달리던 그는 잠시 후 양산 시내에 도착했다. 박효정의 시신이 실린 차를 한 마트 주차장에 세운 김기수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그곳에서 200m 떨어진 인근 폐가에 그녀의 가방과 차 키를 버렸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박효정의 차량. 그녀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담요에 쌓인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던 평범한 주부라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내내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한 여자의 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던 그날,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제는 늦어버린 후회의 시간들 속에서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남자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여자만이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남게 됐다.